계속해서 아이돌그룹의 최정승자는 막방씨 승리!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미모의 여인 앞에 흔들리는 아이돌들의 선택은 막방씨와 엠블랙의 유쾌한 상황극 사랑과 우정 사이. 막방씨는요 우리 멤버들의 센스와 연기력을 엿볼 수 있는 시간 바로 상황극 대결입니다. 와우. 일단 오늘 상황극 주제는 사랑과 우정 사이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 과연 사랑이 먼저냐 우정이 먼저냐? 지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먼저냐 우정이 먼저냐? 저는 사랑이 먼저. 아, 친구랑 네. 여자 친구랑 애인이 물에 빠졌다. 네. 그럼 일단 여자를 구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요즘에 여성분들이 급격히 줄어나고 남성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성비를 네. 생각하시네. 네. 네.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빠졌고 네. 그 옆에 미루 형이 빠졌어요. 네. 그럼 누구 먼저 갈까요? 충분했다. 저 괜찮은 친구네요. 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언제 한번 여자친구 생기면 갈때 한번 빠뜨려 보세요. 상당히 한번 네. 네. 네, 빠뜨려 보고 고민할게요. 네,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영상 통화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는 고민할게요. 오 갓.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의 우정 사이인데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네. 상황은 내 친구와 애인이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했어. 와, 둘 다 못 가서 간지럽 태울 거예요. 수염으로. 2시간 동안. 어우, 잔인하겠네요. 네. 네. 10년 지기 친구와 내 애인이 앙숙 관계예요. 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내 애인이랑 같은 자리에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할 수 없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네. 애인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헤어져야 될지 아니면 친구를 네. 보내야 할지 네. 고민이 되죠. 네. 상황극 선배죠. 막방씨 멤버 여러분들께서 먼저 상황극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 나 정리 안 되는데 내 파트. 야, 뭐 먹을까? 요거 먹을래? 아 일단 여기 아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게 없는데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래? 응. 우리 이거 먹자 오빠. 아, 그럴까? 먹는데? 어 뺏었다. 그래 야. 이거 먹자. 야. 아 그거 좋아해? 응. 어 진우. 왜 이렇게 잡혀 사냐? 잡혀 사나요? 아니 야, 남의, 왜 남의... 네가 이런 애한테 왜 잡혀 살아? 왜 또 싸우는 거야? 나 너 나 얘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랬잖아. 웃겨. 남의 연애사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아니, 너 없기 전엔 내가 제일 친했어. 당신 뭔데 아니, 지금 사이에 지금은 날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야 나는 양쪽 다 친해. 야 너랑 한번 마음 편하게 술도 한번 못 먹고 놀지도 못하냐? 아니, 친구랑 만나는 거야 여자친구랑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됐고 야, 차라리 이 사람보다 정말 내가 정말 괜찮은 여자가 있어. 제이라는 여잔데 괜찮아. 너무 괜찮아. 너랑 너무 잘 맞고 너 기다려. 내가 정말 데리고 올 테니까 아니, 만나기만 해봐. 알았어 동동아. 웃기고 있네 동동. 제3의 그분이 나오나요? 화를 내. 아 저 오빠가 자꾸 뭐라 그러잖아. 10년 동안 지냈는데 10년 동안. 정말 너무 이쁘고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세상에 찾을 수 없어. 예쁜 여자는 됐어. 아이. 넌 내가 오늘 찍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야? 진우야, 고맙다. 오빠! 가 임마! 아, 사랑이 오빠, 이렇게 미안. 그래 가란 말이야. 오빠! 자, 슈리제이가 떠났네요. 오빠. 남자친구가 다른 곳,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자기야. 아 역시 너무 연기 잘해. 오구라! 그래. 뭐야 오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어이가 내가 10년 동안 봤는데 저런 이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는 처음 봤어. 아주 사귄 거지? 어떻게 저런 걸 쓴 거야? 그래. 너는 어떻게 너 좋아? 대박이다. 좀 섬뜩한데요?